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계시죠? 요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강원도 찰 옥수수이고요. 이 노란빛이 도는 옥수수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초당 옥수수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옥수수는 초당 지역에서 나서 초당 옥수수가 아니라요. 당분이 초특급으로 많아서 초당 옥수수라고 해요. 당분과 함께 수분 함량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먹으면 아삭한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달아. 메론 이상으로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진짜 옥수수 과일 먹는 느낌이에요. 덜 달면서 쫀득쫀득한 이 찰옥수수, 그리고 달고 아삭아삭한 이 초당옥수수.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름철 대표 간식인 이 옥수수의 좋은 효능과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옥수수는요, 예전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음식 약재로 쓰여 왔는데 이 성질이 지극히 차거나 냉하지 않고 평성이라서 부담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어디에 좋냐면은 가장 먼저 몸속에 정체한 수분을 배출해서 붓기를 빼는 이뇨소종 작용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굉장히 습하고 끈끈한 계절에 요즘에 몸이 무거운 분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나 손발이 자주 붓고 또 저녁에는 다리가 잘 붓는 분들께는 이 옥수수가 습기를 제거하는 천연 제습제 작용을 해요. 먹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남성분들께 저는 꼭 이 옥수수를 추천드립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요, 이 전립선 쥐들에게 6주간 옥수수의 노란색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메이신 함유량이 높은 옥수수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이 옥수수 추출물이 투여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전립선의 무게가 47%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전립선 상피세포의 형태와 모양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옥수수 추출물이 전립선의 과형성, 즉 이 비대증을 유발하는 효소와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옥수수의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잇몸이 들뜨고 붓고 피가 나는 잇몸 염증을 다스리는데 참 좋아요. 이 치아 주변에 치은염이나 치주염 같은 풍치가 자주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옥수수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제라고 알려진 인사돌의 주 성분도요,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이에요. 이 풍치가 심하다면은 치과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자꾸 재발한다면 이 옥수수를 병행해서 드셨을 때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옥수수의 효능을 잘 내려면 무엇보다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뭐 간식으로 먹는 옥수수 알갱이는 참 맛있지만 옥수수의 약성은 속대하고 수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쪄서 먹고 남은 속대와 수염은 유효 성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애초부터 속대와 알갱이를 분리해서 쓰면 좋습니다. 옥수수를 잘 말려서요, 속대와 알갱이를 분리하고 또 수염도 잘 씻은 뒤에 햇볕에 말려주세요. 그리고 물 1리터에 옥수수 속대와 수염을 넣고 끓이는데 물량이 한 3분의 1 줄어들 정도까지 끓여서 옥수수 탕을 끓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잇몸 치료에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여기 계피를 더 넣어서 끓이시면 돼요. 이것이 번거롭다 하시면 인터넷에서 말린 옥수수 속대와 옥수수 수염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국산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옥수수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요, 이 옥수수가 혈당을 제법 올리는 음식입니다. 특히 찐 옥수수는요, 이 혈당을 올리는 수치를 나타내는 GI 지수와 1회 섭취 분량에 따른 혈당 지수를 말하는 GL 지수가 둘 다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뭐 옥수수를 드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경계성 당뇨에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은 옥수수 섭취, 특히 찐 옥수수 섭취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달디단 초당 옥수수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이 붓는 증상도 없고 땀도 잘 안 흘리고 평상시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이 옥수수탕을 보리차처럼 계속 물처럼 마셨을 경우에는 몸에 윤기가 없어지면서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옥수수는 조한 체질보다는 습한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옥수수지만 미국에서는 이 옥수수가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많이 생산 재배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GMO를 주제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아 배고파. 아까 그 초당 옥수수 있지? 맛있어? 와, 이거. 너.